톡 치면 쓰러질 듯한 모습을 하고 있는 공개 바위. 다섯 개로 쌓여있는 거대한 바위는 사람의 곱절은 더 커 보이는데 그 크기를 재봤다. 바위의 총 높이는 아파트 5층 높이인 약 11.7m. 바위의 둘레는 약 13.7m인데 이를 토대로 계산해보면 바위 한 개의 무게는 약 30톤. 1톤 화물차 150개가 쌓여있는 것과 같은 무게다.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바위의 모습. 바위의 정체가 더 궁금해진다. 점점. 저기 사람이 네. 이렇게 넘어지지 않게 중간중간에 돌을 끼워놓은 것 같이 보이거든요. 다섯 개로 연결된 공개 바위 틈 사이사이에 채워진 크고 작은 돌들. 과연 이것을 사람의 흔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일까?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다. 우리 인류는 예부터 고인돌이나 피라미드 같이 무덤이나 숭배물을 여러 사람의 힘으로 옮겨 만드는 거성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일평생을 이 마을에서 살아온 어르신들은 공개 바위를 쌓은 사람을 알고 있지 않을까? 그 옛날에 속담은 뭐 저기 뭐 그 마구 할매가 명그랬던데. 쌓은 사람의 정체가 마구 할머니? 바위가 엄청 크던데 할머니가 그걸 어떻게 쌓을래요? 저 치매를 갖고 할매가 기운이 세서 장군이라서 12폭짜리 치매를 일이 커지고 네. 남의 바다 건너간께 백구정이여 물이 다 틀어야 키가 커서. 아, 그만큼 키가 크다고. 아, 키도 크고 몸띠도 크고. 그 할머니는 그걸 왜 쌓았어요? 제가 치매가 이렇게 쌓고지 심자랑하려고 안 그랬나? 심자랑하려고. 먼 옛날 지리산에 살았던 마구 할머니가 쌓았다는 공개 바위. 사람의 손으로 무너지지 않는 바위를 쌓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균형 예술가인 변남석 씨를 찾아가봤다. 먼저 지리산 공개 바위의 사진을 유심히 살펴보는데.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하면 될 것 같아요. 마구 할머니가 쌓은 공개 바위. 그 전설이 사실인지 증명하기 위해 아슬아슬한 모양으로 돌과 돌을 쌓아보는데 역시나 쉽지 않은 도전. 돌이 삐죽삐죽하고 네. 그래서 중심 잡기가 좀 까다로워요. 근데 이제 하나만 올리면 뭐 덜 까다롭지만 여러 개를 겹쳐서 하는 건 진짜 많이 까다롭죠. 잠시 후 오랜 집중 끝에 균형 예술가의 손에서 돌들이 하나 둘 자리를 잡아가고. 자, 됐습니다. 오. 크기와 모양에 상관없이 아슬아슬 쌓여가는 돌탑들. 됐습니다. 오. 별다른 도구나 외부의 장치 없이 손만으로 돌을 쌓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물체의 무게중심 있잖아요. 네. 얘를 만나는 지점하고 수직으로 잘 쌓게 되면 얘 서게 됩니다.